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주모입니다. 오늘 시간엔 여러분들과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 이론부터 시작해서 환, 그리고 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운 갈로아 이론까지 대수학에 등장하는 수많은 추상적인 언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 비록 내가 임용시험의 메인 몸이긴 하지만 왜내 귀한 젊은 애들을 투자해가지고 수학자들이 그들의 지적 유희로 만든 쓸데없는 가상세계 언어들을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큰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추상적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수학의 언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멋진 세계의 응용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시간에 배울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수의 수학 시간에 리우빌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에 대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창한 이름이 들어간 그런 정리를 대수학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수학을 이용해서 증명한 것에 상당히 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시간에 비록 100% 대수적인 증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수적인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99%의 알지브라이크한 그러한 이 정리에 대한 프루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왜이 프루프를 100% 알지브라이크라고는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프루프를 다한 다음에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사용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우리가 배운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은 복소수체 C는 Algebraically Closed Field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대수학의 기본 정리인 복소수체 위에서 정의된 모든 폴리노미얼은 항상 복수체 위에서 그냥 가진다라는 이와 같은 문장이나 사실상 동치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46강에서 배운 이 문제 46.2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2번 문장은 f 위에서 정의된 모든 non-constant polynomial은 항상 f에서 그냥 가진다라는 그런 문장과 동치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1번 문장, 즉 f가 Algebraically Closed Field라는 것과 그리고 2번 조건이 서로 동치가 되는 것을 보였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C가 Algebraically Closed Field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아래 있는 이 문장이 서로 같은 그런 명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버전으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근데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왜 복소수체가 이런 놀라운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소수체 정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0강에서 복소수체 C를 허수 I라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정의하지 않고 R 브래킷 T라는 이런 폴리노미얼 링을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하나의 폴리노미얼로 전환되는 아이들로 코셔넌트 해준 그 코셔넌트 필드로 복소수체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복소체가 Algebraically Closed Field가 된다는 것을 볼 건데요. 근데 어떤 임의 필드 F가 있을 때 F 브래킷 T를 T의 제곱 플러스 1로 전환되는 이런 아이디얼로 코셔넌트 한다고 해서 이런 코셔넌트 링이 항상 Algebraically Closed Field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쵸? 따라서 이렇게 정의된 필드 C가 특별히 Algebraically Closed Field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폴리노미얼 링이 아무 필드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 링이 아니라 실수체라는 아주 특별한 필드 위에서 정의된 그런 폴리노미얼 링이기 때문에 이 필드가 Algebraically Closed Field라는 아주 유니크한 성질을 가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 실수체가 다른 필드와 구별되는 실수체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체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질은 실수는
순서가 있는 순서체라는 것입니다. 즉, 실수 있는 이면 서로 다른 두 원소 A랑 B를 뽑으면은 그럼 A가 B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은 B가 A보다 더 크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만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실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순서체라는 것이 바로 실수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이고요. 그리고 실수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성질은 임의의 양수 a랑 그리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n승 마이너스 a라는 이와 같은 폴리노멜은 항상 양의 실수에서 근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양수는 전부 n승근 루트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쵸? 제가 언급한 이두 가지 성질을 실수의 내부적 성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은 그럼 다음에 언급하는 성질은 실수의 외부적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즉,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배운 연속함수의 중압값 정리가 바로 실수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배운 이 정리의 내용을 잠깐 리뷰해 드리자면은 실수에 있는 이면 6의 좌측면 a, b를 잡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임의의 연속함수 f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fa랑 fb 사이에 있는 임의 실수 알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f의 함수값이 알파가 되는 a랑 b 사이에 있는 어떤 원소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석할 시간에 배운 사이값 정리 혹은 중간값 정리의 내용이었죠. 그쵸? 그리고 왜 제가 이러한 성질을 실수의 외부적 성질이라고 그렇게 부르냐면은 앞에서 설명한 이두 가지 성질은 실수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이었죠. 그쵸? 하지만 3번 성질은 실수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를 뽑아낸 것이니까 따라서 실수를 관찰했다기보다는 실수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성질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실수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실수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이러한 대상을 하나 가져가지고 이 대상에 관련된 그 성질을 뽑아냈으니까 따라서 이 3번 성질은 실수의 외부적인 성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아, 물론 제가 실수의 내부적인 성질 그리고 실수의 외부적인 성질로 그렇게 분류해서 말한 것은 그 저만의 용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런 용어를 써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테니까요. 자, 그럼 실수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관찰은 복수체 C는 디그리가 2인 익스텐션 필드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C가 디그리가 2인 어떤 익스텐션 필드 2를 가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어떤 원소 알파가 존재해서 C에다가 알파를 어존시킨 그런 필드가 2가 되는 그런 어떤 원소 알파가 존재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F라는 폴리노미얼을 알파를 루트로 가지는 C 위에서 정의된 이륙섭의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는 디그리가 2인 그런 폴리노미얼일 테니까 우리가 F를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근의 공식에 의해서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따라서 C에다가 알파를 어드존시킨 이러한 필드나 C에다가 여기 있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를 어드존시킨 이런 필드나 서로 같은 필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a랑 b는 모두 복소수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도 역시 복소수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를 베타라고 둔다면은 그럼 베타의 제곱은 복소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필드 2를 C에다가
베텔의 어두워진 이와 같은 회도로 묘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는 베타 제곱을 D라는 복소수라고 그렇게 둘 것이고요. 그리고 T 제곱 마이너스 D라는 복소수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이 복소수에서 해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폴리노미얼의 복소수 근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폴리노미얼의 복소수 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D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n 플러스 m 곱하기 i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과 m은 모두 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곱해서 d가 되는 그와 같은 미지의 복소수를 x 플러스 i, y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x 플러스 i, y의 제곱이 m 플러스 m 곱하기 i가 되는 그러한 두 실수, x랑 y를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럼 이 폴리노미얼이 복소수에서 근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x랑 y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제곱한다면은 이것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곱하기 i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의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이 되려면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n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2xy는 m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두 실수 x랑 y가 존재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변형해서 y는 2x분의 m으로 이렇게 바꾼 후에 왼쪽에 있는 이 y 자리에다가 이 x분의 m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분의 m의 제곱은 n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4x제곱을 곱한다면은 그럼 이 식은 4x의 4승 마이너스 4n x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은 0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를 4로 나눈다면은 그럼 이 식은 x 4승 마이너스 n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의 제곱은 0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x 제곱을 s라는 그런 문자로 취한다면은 그럼 이 식은 S제곱 마이너스 NS 마이너스 2분의 M의 제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적용한다면 S는 2분의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여기 있는 이 m이 0이 되는 경우랑 m이 0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t의 제곱 마이너스 d가 복소수 안에서 해를 가진다는 것을 볼 건데요. 만약에 m이 0이 되어 버린다면은 그럼 d는 실수가 되고 따라서 위에 2번에 의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d는 실수에서 해를 갖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수는 복소수치 안에 들어가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정식의 복소수 위에서 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m이 0이 아닌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n제곱이랑 m제곱은 모두 다0 이상의 실수란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루트 n제곱 플러스 m제곱도 역시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쵸? 왜냐면 여기 2번에 의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m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제곱은 루트 n 제곱보다는 스트릭트하게 더클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m이 0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루트 n 제곱은 n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s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초월수 중에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그럼 s는
음수가 되어서 따라서 이와 같은 방정식은 실수에서 해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이 실수에서 해를 가지려면은 S는 반드시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S를 2분의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제곱이라는 그러한 양의 실수로 둔다면은 그럼 다시 2번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은 실수에서 해 x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랑 y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y 제곱은 자동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m 제곱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수도 역시 양의 실수니까 따라서 2번에 의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어떤 양의 실수 y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저는 제곱해서 s가 되는 그러한 양의 실수를 x0라고 그렇게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곱해서 이와 같은 수가 되는 양의 실수 y를 y0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0가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면은 마이너스 x0도 역시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y0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y0도 역시 이 방정식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의 근들을 순서상으로 묶은 x0, y0랑 그리고 x0, 마이너스 y0를 생각할 건데요. 이러한 두 식을 더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n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 둘다 모두 이 앞에 있는 이첫 번째 방정식은 전부 만족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두 식을 곱하면은 x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2분의 m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y의 절대값은 2분의 m의 절대값이라는 이와 같은 식을 얻겠죠. 그쵸? 따라서 x0 곱하기 y0는 2분의 m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m인데 만약에 얘네 둘을 곱한 것이 2분의 m이라면은 그럼 x0, y0가 바로 이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x0랑 y0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m이 된다면은 그럼 x0, 마이너스 y0가 이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랑 y는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x랑 y의 존재성은 바로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어떤 복수수 x 플러스 iy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라는 이런 복수수 위에서 정의된 복수 폴리노미얼이 이런 m의 경우에 상관없이 항상 복수수 위에서 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의 두 해가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는 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복수수의 시에다가 어떤 복수수 베타를 더 도전시킨 이러한 필드는 복수수의 시가 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라는 그런 필드가 복수수 위에 디그리 2인 익스텐션 필드라고 했으니까 모순을 얻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복수수 체에는 디그리가 2인 익스텐션 필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때 위에 실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2번 성질을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복수체 C를 실수가 아닌 어떤 이미 필드 F를 갖고 가지고 F 브래킷 T를 T의 제곱 플러스 1로 제너레이트는 아이디어로 코어션트 해준 이런 코어션트 링으로 복수수 체를 정했다면은 그럼 그와 같은 필드 F는 여기 있는 이 2번과 같은 성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한 것과 같은 이런 증명을 그런 필드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관찰 61.2는 복수체가 실수를 이용해서
정의된 그런 필드이고, 그리고 실수를 갖고 있는 이 2번 성질 때문에 가능한 그런 관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다음 관찰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관찰은 실수 위에서 정의된 어떤 F라는 폴리노미얼이 홀수 차수의 기하학 다항식이라면은 그럼 F는 반드시 1차 다항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가 있는데 FT를 우리가 AN, TN 승 플러스 AN-1 곱하기 TN-1 승부터 따따따 해가지고 A0를 더한 것까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 AN이 0보다 더큰 양수라면은 그럼 T가 무한대로 갈때 FT가 무한대로 가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쵸? 따라서 어떤 적당히 큰 양수 A가 존재해서 FA가 0보다 크게 되고, 그리고 0보다 작은 어떤 음수 B가 존재해서 FB가 0보다 더 작게 되는 그런 어떤 두 실수 A랑 B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왜냐면 T가 무한으로 갈때 FT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FA랑 FB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어떤 두 실수 A랑 B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F의 최고차항의 계수 AN이 음수라면은 그럼 T가 무한대로 갈때 FT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럼 FT는 무한대로 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0보다 큰 어떤 양수 A가 존재해서 FA가 음수가 되는 그러한 양수 A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음수 B가 존재해서 FB가 양수가 되는 그러한 음수 B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N이 0보다 더 작은 그러한 경우에도 FA랑 FB를 곱한 것이 0보다 더 작게 되는 그런 어떤 두 실수 A랑 B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F라는 이 폴리노미얼을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두 실수 A랑 B에 대해서 A, B 혹은 B, A에서 실수로 가는 다항 함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실수가 갖고 있는 이세 번째 성질인 즉 연속 함수의 중앙값 정리에 의해서 FA랑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알파를 뽑는다면은 그럼 F의 함수값이 알파가 되는 A랑 B 사이에 어떤 원소 C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FA랑 FB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므로 따라서 FA랑 FB 사이에는 0이라는 실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A랑 B 사이에는 어떤 원소 C가 존재해서 C에 대한 F의 이미지가 0이 되는 그러한 원소 C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말은 F라는 다항 함수가 실수에서 어떤 제로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FT를 T-C랑 그리고 실수 위에서 정의된 다른 폴리노미얼 P의 곱으로 그렇게 분할 수가 있는데 근데 F가 기하학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폴리노미얼 P는 상수 함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F는 T-C라는 1차식과 그리고 상수 함수의 곱이므로 우리는 F의 디그리가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로부터 만약에
실세였던 디그리가 홀수가 되는 필드 익셉션 E가 존재한다면 그럼 E는 반드시 실수 R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R은 퍼펙트 필드니까 R의 모든 익셉션은 전부 심플 익셉션이 되어가지고 따라서 E를 R에다가 A를 업존시킨 이와 같은 필드로 쓸수 있게 만드는 이었던 원소 A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익셉션의 디그리는 다름 아닌 A를 루트로 가지는 실수 위에서 정의된 그런 폴리노미얼인데, 근데 이 폴리노미얼은 기하학 다항식이고, 그리고 이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호수니까, 따라서 이 관찰에 의해서 이 폴리노미얼은 1차식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 폴리노미얼이 1차식이 된다는 말은 A가 실수라는 말과 같으니까, 따라서 RA는 R이 되어서 R의 디그리가 홀수인 그러한 필드 익셉션은 오직 R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이두 가지 관찰을 이용해가지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F라는 필드를 복소 수체에 C의 임의 finite extension이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는 실수체 R 위에서 디그리가 2인 그런 extension 필드니까 따라서 우리는 F 또한 실수 위에서 디그리가 finite인 extension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이와 같은 C의 필드 extension F가 바로 C 자기 자신이 됨을 보일 건데요.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F의 시메트리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필드 익셉션은 시메트리가 별로 없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F의 시메트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E라는 그런 필드를 F over R이라는 이러한 필드 익셉션의 노멀 클로저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F over C의 노멀 클로저를 생각하지 않고 F over R의 노멀 클로저를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R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필드 E를 정의함으로써 이 F, C, R이라는 이와 같은 타워 오브 필드를 건설할 수가 있는데요. F over R이 finite extension이니까 이 finite extension의 노멀 클로저인 E over R 또한 finite 노멀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R은 characteristic의 제로인 perfect field니까 따라서 R의 모든 익스텐션은 전부 separable 익스텐션이 되므로 따라서 E over R도 역시 separable 익스텐션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E over R은 finite 갈로아 익스텐션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E over R은 시메트리가 풍부한 그와 같은 익스텐션이니까 우리가 E over R의 시메트리를 전부 다 모아놓은 이런 갈로아 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갈로아 군의 오더를 2n승과 그리고 어떤 홀수 m의 곱으로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E over R의 익스텐션 디그리랑 같은데, 근데 E 오버 R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C 오버 R의 익스텐션 디그리의 배수죠. 그쵸? 그리고 C 오버 R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2란 것을 아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정수 N은 1 이상의 자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P를 E 오버 R의 갈라 그룹 안에 있는 실로 투 서그룹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의 오더는 E의 최대 파워승인 E의 N승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E over R이라는 이와 같은 익스텐션에서 이 P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E
P라는 그런 픽스드 필드를 생각할 건데요. 그럼 이 upper P라는 이와 같은 필드 위에서 이의 extension 뒤에는 P의 오더인 이의 n승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전체 오더가 이의 n승 곱하기 m이니까 따라서 이 upper P의 R 위에서의 extension 뒤에는 m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m이 홀수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upper P는 R의 degree가 홀수인 extension 필드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앞에 관찰 61.3으로부터 실수의 익스텐션 필드 중에서 디그리가 홀수인 것은 오직 실수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m이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2 오버 R의 갈로아 그룹의 오더는 오로지 2만 인수로 가지는 2m n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18강에서 오더가 P의 n승의 그러한 그룹을 위한 P군이라고 그렇게 불렀으므로 따라서 E 오버 R의 갈로아 그룹은 오더가 E의 n승인 유한 E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E 오버 R이 갈로아 익스텐션이니까 그것의 서브필드 익스텐션인 E 오버 C 역시 갈로아 익스텐션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E 오버 C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E 오버 R의 익스텐션 디그리에서 C 오버 R의 익스텐션 디그리인 2를 나눈 것이니까 따라서 E 오버 CM 익스텐션 디그리는 EM N 마이너스 1승이 되어서 따라서 E 오버 C의 갈로아 그룹도 역시 유한 E 그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F가 C가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N의 경우를 두 경우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이 1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N이 1이 되는 경우랑 그리고 N이 2 이상의 양의 정수가 되는 그런 경우로 N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N이 1이 된다면은 그럼 E 오버 C의 익스텐션 디그리는 1이 되니까 따라서 E랑 그리고 E랑 F 이랑 C 사이에 있는 중간체 F, 그리고 C는 모두 같은 필드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N이 1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F는 C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N이 2 이상의 양의 정수인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18강에서 배운 명제 18.15에 의해서 E 오버 C의 갈라 그룹 안에는 오더가 2의 n-2승이 되는 그러한 갈라 그룹의 로만 서브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서브그룹 H에 의해서 픽스가 되는 2의 서브필드를 E 어퍼 H라고 둔다면은 그럼 E 어퍼 H는 E랑 C 사이에는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H의 오더가 2의 n-2승, 그리고 이 upper H의 C에서의 extension degree가 2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E over C의 전체 extension degree가 2의 n-1승이니까요. 자, 그래서 복도수체 C는 이 upper H라는 C 위에서 degree가 2인 그런 extension field를 가지는데, 근데 이는 우리가 앞에서 본 관찰은 61.2의 모순이 되죠. 그쵸? 따라서 만약에 n이 2 이상이라면은 그럼 이런 모순이 일어나니까 n은 2 이상일 수는 없고 반드시 1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n이 1이 될때 우리는 f랑 c가 서로 같은 필드가 되어 보였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클레임은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복도수체가 어떤 finite extension f를 가진다면은 그럼 f는 반드시 c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c가 algebraic closed field가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k가 복도수체 c의 어떤 의미의 algebraic extens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K가 곡시의 finite algebra extension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extension K가 C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C가 아닌 K의 원소 A를 아무거나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에다가 A를 어두워진 시킨 이와 같은 필드는 C의 finite extension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A는 복소체 C 위에서 알제브라이크한 그런 원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C 위에서 정의된 어떤 finite extension을 얻는데, 근데 우리는 아까 C 위에서 정의된 모든 finite extension은 전부 C랑 같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따라서 C, A는 C랑 같은 필드가 되어서 A는 C에 들어가는 원소가 되죠. 그쵸? 근데 E는 A를 C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로 뽑았다는 것의 모순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K가 C가 아니라는 이와 같은 가정이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K랑 C는 서로 같은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K는 우리가 임의로 잡은 C의 알제브라 익스텐션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C의 임의의 알제브라 익스텐션은 전부 C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따라서 C는 알제브라 익스텐션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알제브라 익스텐션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알제브라이클리 클로즈드 필드랑 같은 말임을 아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C가 알제브라이클리 클로즈드 필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실로 정리를 공부할 때 배운 이론들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운 갈로아 이론을 버무려 가지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들, 이렇게 대수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수적인 증명을 복수 해석학에서 리오빌레 정리를 써서 하는 그 증명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복수 해석학에서는 리오빌레 정리 딱 하나만 쓰면은 증명이 다 끝나버리죠. 그쵸? 하지만 이 대수적인 증명에는 우리가 군 이론에서 배운 그 내용도 써야 하고, 그리고 체 이론에서 배운 내용도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쵸? 따라서 이 증명은 수학의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된 그런 증명인데, 그 재료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그런 음식이 맛이 나지 않는, 즉 각각의 재료들이 나름의 분명한 맛을 내고 있는 그런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재료들을 잘 혼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절묘한 음식 조리법이 바로 갈로아 이론인 것이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을 잘 버무려서 최상의 음식 맛을 내는 이와 같은 The Art of Cooking에 반해서 제가 이 증명을 복수 해석학에 나오는 그 증명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수적인 방법으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명은 얼핏 보기에는 거의 대수적인 증명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증명은 100% 대수적인 그런 증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이 증명 안에 실수를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세 번째 성질인 연속함수의 중앙값 정리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리고 연속함수의 중앙값 정리는 우리가 대수학을 이용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는 해석학적인 성질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때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 해석학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증명을 100% 대수적인 증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99% 대수적인 그런 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저처럼 대수학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은 중요한 정리에 해석학이라는 그런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서로 다른 7가지 정도의 증명 중에서 해석학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복소수의 탄생 과정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복소수는 맨 처음 자연수 집합에서 정수 집합을 만들고, 그리고 정수 집합에서 유리수 집합을 만든 다음에 유리수 집합에서 실수 집합을 만들고, 그리고 실수 집합에서
독소체, 씨를 만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컨스트럭트 됩니다. 그쵸? 그런데 자연 수집업에서 정수, 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자연 수집업이 덧셈이라는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군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자연 수집업을 덧셈이 돼서 군이 되게 만들어준 그와 같은 집업이 우리는 정수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정수에는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 구조도 있는데, 근데 곱셈에 대해서 체가 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필드 오브 코션트라는 그런 대수정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정수환에서 유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수체에서 복수체를 만들 때도 이런 디그리 2 알지브라 익스텐션으로 우리가 복소수체를 정했죠. 그쵸? 따라서 N에서 G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G에서 Q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R에서 C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모두 알지브라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Q에서 R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알지브라의 프로세스가 아닌 리미트 프로세스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자연 수집업에서 복소수체 C를 만드는 이러한 과정은 퓨얼리 알지브라이크하다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중간에 리미트 프로세스가 들어가니까요. 따라서 복소수체 이 탄생 과정에서 이미 리미트 프로세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C와 관련된 어떤 본질적인 속성 안에는 반드시 해석적인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쵸?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대수학의 기본 정의 모든 증명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부 다 해석학을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퓨얼리 알지브라이크한 프루프, 즉 오직 대수적인 방법만 써서 이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명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정리의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리는 만약에 f가 실수 위에서 정의된 기하학 다항식이라면 그럼 f의 실수는 1이거나 혹은 2가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이 따름 정리를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죠. 만약 기하학 다항식 f의 디그리가 어떤 홀수라면은, 그럼 우리는 앞에 관찰 62.3에서 f의 디그리는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f의 디그리가 1일 되므로 더 증명할 것이 없고요. 우리는 f의 디그리가 짝수 2k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소수 c가 algebraically closed field라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f를 우리가 c 위에서 정의된 폴리노미얼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f는 이 k개들의 어떤 복소수 알파 i들이 있어서 t-알파1, t-알파2부터 t-알파2k들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f는 실수라는 캐릭터리스틱이 제로인 그러한 필드 위에서 정의된 기하학 다항식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f가 세퍼러블 폴리노미얼이니까 여기 있는 이 알파 i들은 모두 서로 다른 복소수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C 오버 R이라는 이런 갈로아 익스텐션을 생각할 건데요. 왜 이와 같은 익스텐션이 갈로아 익스텐션이 되죠? 그렇죠. 바로 얘의 익스텐션 디그리가 2니까 갈로아 익스텐션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갈로아 익스텐션의 갈로아 그룹의 제너레이터를 제가 시그마라고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그마는 딴게 아니라 복소수를 그것의 켤레 복소수로 보내는
컨저게이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쵸? 왜냐면은 C는 R에다가 I를 업진시킨 그와 같은 필드니까, 따라서 C에는 모든 복수수들은 A 플러스 B 곱하기 I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취해준다면은 시그마 A 플러스 B 곱하기 I는 시그마가 실수를 보존하니까 이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시그마 I가 될 것인데, 근데 I는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와 같은 방정식의 한 루트니까, 그리고 이 방정식은 X 플러스 I랑 그리고 X 마이너스 I로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I의 시그마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한 크리 마이너스 I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A-BI가 되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E over F라는 갈루아 익스텐션이 있을 때이 갈루아 그룹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FB에서 정의된 임의의 계약 장식의 루트를 퍼미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시그마는 R 위에서 정의된 이런 F의 루트들을 퍼미트하겠죠. 그쵸? 따라서 시그마 알파 I는 여기 있는 이 EK들의 원소 중에 어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시그마 알파 I는 절대 시그마 알파 I가 될수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i에 대해서 시그마 알파 i가 알파 i랑 같아진다면은, 그럼 우리가 알파 i를 a 플러스 b i라고 놓았을 때 시그마 알파 i는 a 마이너스 b i가 되고, 그리고 알파 i는 a 플러스 b i가 되니까 b는 0이 되어서 알파 i는 실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f는 알파 i라는 실수를 해로 가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24강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라는 그런 폴리노미얼은 T-α(i)라는 이런 일차식과 그리고 나머지 어떤 실수계수 차수의 폴리노미얼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F가 기하학 당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F가 기하학 당식이라는 이런 가정의 모순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EK계들의 α(i)는 전부 허수이고, 따라서 시그마에 의해서 픽스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원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알파 아이들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을 A라고 두고, 그리고 A에는 알파 1을 제가 베타 1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이용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 1 반은 베타 1과는 다른 A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죠. 그쵸? 자, 이제 우리는 A에서 베타 1 그리고 베타 1 박화 아닌 어떤 새로운 원소를 하나 뽑고, 그리고 그 새로운 원소를 제가 베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베타 2의 컨저게이트도 역시 A에서 베타 1과 베타 1의 컨저게이트를 제거한 이와 같은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만약에 베타 2 박화 베타 1이거나 혹은 베타 1 바라면은, 그럼 이와 같은 등식에다가 우리가 바를 한번더 취해준다면은, 그럼 어떤 복소수 뭐 알파가 있을 때 알파에 바를 두번 취해준 것은 알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첫 번째 등식에다가 바를 취해준다면은, 그럼 베타 2는 베타 1 바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 두 번째 등식이 성립한다면, 두 번째 등식에다가 발을 취해준다면, 베타 2는 베타 1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베타 2를 뽑을 때, 베타 1도 아닌 그런 원소로 뽑았고, 그리고 베타 1 바도 아닌 그런 원소로 뽑았으니까, 이런 두 케이스 중 어느 케이스도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베타 2바 역시 이와 같은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베타 아이디를 뽑을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베타 아이들을 쭉 뽑다 보면은, 그럼 K계의 베타 아이들이 존재해서 우리는 집합 A를 베타 1, 베타 2부터 베타 K, 그리고 베타 1 바, 베타 2 바부터 베타 K 바, 이렇게 총 2K계의 원소로 구성된 그런 집합으로 A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F라는 폴리노미얼이 T-베타1, T-베타1바부터 T-베타K, T-베타K바들의 곱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T-베타i랑 그리고 T-베타i바를 곱한다면은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i 플러스 베타 i 바 T가 되고, 그리고 베타 i 곱하기 베타 i 바가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베타 i를 a 플러스 bi라고 그렇게 둔다면은, 그럼 베타 i 플러스 베타 i 바는 이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베타 i랑 베타 i 바의 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서, 따라서 이두 폴리노미얼은 실수 위에서 정의된 그러한 폴리노미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베타 i랑 베타 i 바를 이렇게 묶는다면은, 그럼 이런 두 일자식의 곱은 실수 위에서 정의된 그러한 폴리노미얼이 되니까, 따라서 ft는 총 k개의 실수 위에서 정의된 2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k라는 정수가 2 이상의 정수라면은, 그럼 f가 실수 위에서 기하학당식이라는 우리의 가정의 모순이 되어버리죠. 그쵸?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정수 k는 반드시 1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만약에 f가 실수 위에서 정의된 차수가 짝수인 기하학당식이라면, 그럼 그와 같은 폴리노미얼 f의 디그리는 반드시 2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f의 디그리가 홀수인 경우 그리고 짝수인 경우를 다 종합하면은, 우리는 실수 위에서 정의된 기하학당식은 1차 당식이랑 그리고 2차 당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정리 62.4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그동안 공부해온 대수학의 추상적인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궁금해왔던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증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수학 언어의 파워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